보시면은 이 소스에 싱크가 들어갔을 때 그러면 소스가 요격을 동작하게 되죠. 그래서 먼저 FN이라고 하는 데다가 펑션을 담고 그런 다음에 싱크에다 제로와 FN 두 개를 넣어서 호출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싱크는 제로를 받고 제로를 받았으니까 이게 호출되죠? 네, 데이터를 토크백에 담았습니다. 담아둔 거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인셋 인터벌 요 녀석은 동작을 계속하고 있죠. 동작하면서 계속해서 싱크에게 일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콘솔 로그 데이터와 땅땅땅땅 넣어주죠. 그러니까 이 펑션, 이 FN을 이 토크백에 담는 것과 그리고 콘솔 로그에서 이 데이터를 호출하고 보내주고 있는 이 부분 있죠. 이두 경우는 컨텍스트가 같습니다. 그렇죠? The same context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type 이거는 제로, type 제로 and it'll run in the same context. 그죠? 그런데 우리가 type 2를 호출하는 시점, 싱크에다 2를 호출하잖아요. 그러면은 싱크 여기다 2가 날아가죠. 날아가면은 다시 펑션에서 type 2에서 set timeout에서 clear interval talkback을 호출하는데 이 talkback은 어디서 오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에러 메시지가 떠나요? 여기 안떠 있군요. 그러니까 이 토크백과 여기는 이 토크백이 서로의 컨텍스트가 다른 스코프가 다르다는 거죠. 스코프를 갖게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갖게 해주는 방법이 뭐죠? 그래서 클로즈잖아요. 펑션 make sync 해서 여기다가 const 토크백 해주고 그런 다음에 여기는 const가 아니라 그냥 토크백을 하고 return 해주면 되죠. 요만큼을 그대로 그대로 위로 올려볼까요? 요만큼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close잖아요. 토크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 싱크 펑션 만들어지는 싱크 오브젝트가 몇 개가 만들어지든 간에 그것들이 다 공유하는 배리어블이 되게 되겠죠. 그럼 이 토크백과 여기 있는 토크백이 서로 같게 되죠. 같은 오브젝트를 가리키게 되죠. Sync is not defined. Return sync, make sync 그렇군요. 이걸 그냥 보낼 수도 있게 아니라 const에서 sync를 make sync 해서 이렇게 담아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hello 몇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넣은 다음에 한번 날려 먹었죠? 다섯 번 넣은 다음에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볼까요? Hello가 Ctrl S. 뭔가 동작이 제대로 안 하고 있군요. SV 해서 S 돌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 나죠. 자,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은 이걸 지금 싱크2를 호출하고 있는 것이 이게 unsubscribe예요. 그러니까 observable에 unsubscribe를 그냥 그대로 subscribe와 unsubscribe를 콜백 메커니즘으로 구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요 녀석을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할게 아니라 외부 그죠? 두 펑션의 외부잖아요. 펑션 make sync라고 하는 하나의 펑션에서 싱크를 만들어내고 source라는 펑션에서 또 뭔가를 동작하는데 외부에서는 요 녀석만 하고 그죠? 요 녀석을 여기 source 안으로 밀어 넣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냐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니까 요렇게 할수 있으면은 요렇게 할수 있으면은 펑션 둘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게 되는 거죠. 다른 외부 세력의 도움이 없이 독자적으로 요 녀석이 하나의 객체, 요 녀석이 하나의 객체 둘 사이에 거래가 주고받는 거란 말이죠. 왜냐니까 얘가 프로듀서 이거 얘가 컨슈머인데 프로듀스와 컨슈머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갈수 있어야지 이렇게 밖에 뭔가 이 제3자 이건 제3자잖아요.
the third party. third party가 되죠. 여기 우리가 코드를 적는다면 여기 적혀 있는 코드들은 제3자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제3자가 이 소스, 프로듀스와 컨슈머 사이의 거래를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게끔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싱크2를 넣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코드, 그죠? 이 코드를 이게 동작할 수 있도록 run the code below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다음 에피소드의 주제입니다. 이어지는 강의부터는 오픈에시 캠퍼스에서 진행을 합니다. 오픈에시 캠퍼스의 유료 강좌죠. 유료 강좌로 계속해서 다음 에피소드로 연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